1월 29일 바동이를 위한 후원 바자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지난 영상 이후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다. 그럼 바동이는 평생 걸을 수 없을까? 나도 궁금해서 총 세 곳의 병원에 다녀왔다. 먼저 첫 번째 병원으로 슝슝. 첫 번째 병원은 외과 수술이 가능한 곳이었다. 바동이의 몸무게는 겨우 800g.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 궁금한지 두리번거리는 바동이. 그리고 잠시 후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는데 바동이는 교통사고로 골반이 부러져 있었다. 하지만 열받게도 보호소에 있던 긴 시간 동안 뼈가 잘못 붙어버렸다. 선생님은 아기 고양이는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흐르고 회복도 빨라서 더 빨리 진료를 받아야 했다고 안타까워하셨다.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고관절을 제 위치로 옮기는 수술뿐이고 그 수술을 한다고 다리가 좋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하셨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수술이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병원에 가봤다. 두 번째 병원으로 띠티. 두 번째 병원은 외과 신경 전문 선생님이 계신 곳이었다. 뼈 안에 척수가 손상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꼬리랑 여기 손목이랑 다 없는 걸 봤을 때는 척수 쪽에 손상이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경 문제로 훨씬 더 큰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걸 해도 신경이 살아나지 못해요. 말을 찍어서 혹시 이 안에 척수 쪽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는 게 더 우선이 될 것 같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동이 뱃속에 돌멩이가 가득하다는 것이었다. 밖에서 배가 너무 고파서 돌멩이를 주워 먹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똥으로 많이 배출했는데도 이만큼이나 남았다. 실제 돌멩이의 크기는 1.5에서 2cm라고 한다. 끝까지 배출되지 않으면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제 마지막 병원으로 슝! 여긴 애동이가 다니던 VIP 동물병원의 청담지점이다. 참고로 사기당했던 그 한방병원이 아닌 되게 잘 치료받았던 기억의 병원이다. 크리스마스 소금으로 다 이거 보인다 했어. 신경을 쫙 하고 때리는 거야. 엄마 엉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엉이야. 한가지 도움이 됩니다. 엑스레이상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세 번째 병원에서 발견된 문제는 골반강이 좁아 응가를 잘하지 못할 거라는 것. 크면서 나아질 수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확인을 해야 한다. 우와, 너 쾌변했다. 일단 배에 응가가 가득 차 있어서 한번 짜주셨다. 세 곳의 병원을 다녀오고 고민에 빠졌다. 대부분 수술을 해도 걸을 수 없다 하셨고 바동이는 아직 800g으로 너무 작았다. 수술을 이겨내기엔 너무 약한 아이였다. 그래서 MRI만 찍어보고 정확한 신경 상태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재활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동물농장이나 해외 사례를 보면 신경이 안 좋던 아이가 걷게 된 사례도 있다. 비록 애동이는 실패했지만 바동이는 훨씬 어리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바동이 오늘 MRI 잘 찍고 와. 마취 잘 깨서 와. 응? 오케이. 그렇게 해. 마취 깰 때도 그렇게 웃음. 너 오늘 주사 맞고 검사하고 MRI 찍어. 알았지? 잘하고 마취 잘 깨고 있다 봐. 아동이 MRI 찍으러 들어간 지 한 시간이 넘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걱정해서 미리 좀 가보려고요. 바동이 아직 하고 있어요? 지금 시진 차량이 진행했었고 MRI를 시작할 거예요. 아동이 이쪽에 아, 좀만 더 먹어.
일어나도 되겠다, 이 친구. 아, 일어나. 걱정하실까봐. 애기들 마취가 꼬맹이들은 또 조심스러워서요. 다행이다. 하고 얘네들은 또 금방 혈당 떨어지면 안 돼서. 뭘 먹어요 지금? 지금 저희 이제 리퀴드 형태의 그런 또 이제 열량 있는 거 먹이거든요. 마취 회복식 같은 거. 잘 먹는. 저희 좀만 더 먹을게요. 네. 걱정하실까봐 네. 들어오시죠. 감사합니다. 네, 좀만 더 주자. 척수 자체가 많이 손상이 돼 있고 안쪽이 많이 변성돼서 비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왜 1월 29일 바동이를 위한 후원 바자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놀러 와요. 걱정은 하지 마.